오늘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 전망이 2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CIS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프리카 TV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며 넥스트칩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M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게 지난주 초에 이제 약세를 보여주었던 기술주, 이 대장주격 종목들이 좀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종목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이슈로는 이제 13일 날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방향성이 잡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12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내년 3월부터 이 페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현재 뭐 우선주나 뭐 신규 상장주 이런 테마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지 같은 경우는 꼭 자제하셔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연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있을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사장님. 자, 관망세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AI 모멘텀으로 분위기가 좀 반전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존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뭐 지난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도 뭐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이슈였죠. 뭐 대주주 요건 완화, 원래 1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되면서 그 완화 기대감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왔던 매도세들이 약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지만은 여전히 시장 자체는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굵직하게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결국은 개별 업종에서 개별 업종들의 이제 테마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수급 중심으로 개별 업종 테마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 네, 일단 시장을 이끌 모멘텀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CIS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을 위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 매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수주 잔고 8천억 원 이상 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3%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폭 크게 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호실적으로 달성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이 급한 제조 장비 수주 물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 3, 4, 5 공장 가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내년에는 좀 큰 폭으로 매출 달성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가 밸류적인 부분이죠. 지금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한 거의 마이너스 40%, 46% 정도 빠진 주가인데 현재 저점에서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CIS 오늘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확보한 점 그리고 주가 저점 돌파 구간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C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목표가나 손절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만 잡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CIS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호석 사장님. 네, 저는 아프리카 팀입니다. 우선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트위치에 있던 그 스트리머들이 이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트위치 이탈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시장을 트위치의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네이버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더라도 신생 사업자고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아프리카 TV로 점유율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점이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4분기에도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계속 조정받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할인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이제 트위치 국내 사업 종료를 통해서 그 주가 할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을 있고요. 지난번에 상한가 들어가는 구가 있을 때는 3일 전에 있었거든요. 결국 그때 기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11.8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저평가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트위치의 국내 사업 철수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4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조정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고요. 목표가는 84,000원입니다. 이 84,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앞선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84,000원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84,000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